뜨거운 여름, 혹시 휴가는 즐기셨나요?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에 휴가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간 쌓인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릴 곳이 없을까? 이번 여행은 바로 이 고민으로 시작됐는데요. 여행은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샘물이다라는 말이 있죠. 삶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여행,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딴딴딴딴. 이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영화 천밀밀에 나오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색계, 중경상림, 화양연화, 영웅본색 등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오늘의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여행의 모든 순간이 영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디일까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쇼핑과 야시장, 그리고 야경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항구 도시 홍콩. 빠른 성장을 발판으로 동양의 아트허브를 꿈꾸는 곳. 화려한 도심 속에 숨겨져 있는 홍콩의 진짜 모습을 만나봅니다. 홍콩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식도락, 유행의 선두주자, 모험의 나라. 뭐 다양한 얼굴을 가진 홍콩은 천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최고급 요리는 기본이고요. 놀이공원부터 다양한 모험의 세계, 그리고 자연 속에서 만끽하는 하이킹 여행까지 홍콩 여행의 모든 것, 지금 만나볼까요? 홍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미식가의 나라라는 건데요. 허허색!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식가들도 인정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어떤 것을 맛보더라도 절로 맛있다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홍콩 여행을 더욱 즐겁게 할 맛있는 음식들 꼭 즐겨보세요. 홍콩 하면 패션의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를 가더라도 생기 넘치는 화려한 색감과 길거리 문화에도 다양한 패션 트렌드가 녹아 있습니다. 이곳을 여행하면서 홍콩만의 디자인과 패션을 즐겨보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을 그저 화려한 도시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또 다른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도시와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Welcome to Hong Kong! 홍콩은 모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데요. 빅토리아 피크에 올라서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환상적인 마천루와 눈부시게 반짝이는 빅토리아 하버가 한눈에 보이고요. 꿈과 환상의 테마파크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죠. 세련된 도시 홍콩. 그 이면엔 바다와 섬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자연 절경이 숨어 있는데요. 홍콩의 섬 중 가장 큰 난타우 섬은 그곳으로 가는 길도 특별한데요. 푸른 바다가 발 아래 펼쳐지는 투명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하거든요. 섬에서는 세계 최대 크기라는 청동 좌불상을 만나볼 수 있고요. 대대로 이어온 수상 가옥촌인 타이오의 삶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곳, 디즈니랜드인데요. 홍콩의 더운 날씨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짜릿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섬의 절반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자연이 살아있는 란타우 섬. 꼭 기억하세요. 나도 쇼핑 정말 좋아하는데 부럽다. 정말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최고의 여행이 될 것 같지 않나요? 볼거리부터 먹을거리, 즐길거리 없는 것이 없이 야무지게 꽉 찬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이 홍콩을 좀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론 바다 위에서, 때론 도로 위에서. 궁금하시죠? 얼른 만나볼게요. 아직 크루즈 경험이 없다면 홍콩에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바다 위에서 여유를 만끽하면서 시내 곳곳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물놀이가 아닐까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운 수영장까지 마음껏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도심 곳곳을 누비는 여행인데요. 홍콩의 명물 트램입니다. 1904년 운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트램을 타지 않고는 시티 투어를 제대로 즐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환하게 밝힌 밤거리를 달리는 기분은 홍콩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행의 매력이 아니겠어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홍콩 여행의 백미! 놓치면 후회한다는 3D 라이트 쇼. 많은 분들이 홍콩 하면 심포니 오브 라이트 쇼를 기억할 텐데 이건 매일 볼 수는 있지만 3D 라이트 쇼는 특별한 기간에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홍콩의 여름 축제와 겨울 축제, 설 축제에만 열리는데요. 그래서 더 스페셜한 쇼가 되겠습니다. 침사추의 시계탑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쇼와 함께라면 낮보다 밤이 더 즐거울 것 같죠. 꼭 놓치지 마세요. 화려한 마천으로 잘 알려진 홍콩은 사실 국토의 70%가 녹지라고 합니다. 활기찬 도시 외에도 환상적인 자연 경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여행자들이 많은데요. 용의 등줄기 같은 산길이라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드래곤스 백 트레킹 코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합니다. 2010년 타임즈가 아시아 최고의 트레킹 코스로 선정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홍콩 여행을 떠난다면 도심도 좋지만 산과 바다가 탁 트인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곳, 홍콩! 지금 떠나보시죠.